도덕의 싸움에서 자신을 믿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시가 안녕하세요. 이번 육군 군무원 탄약직 9급에 최종 합격한 이명환입니다. 네, 일단 최종 합격 사실을 제 주변 지인분들께 알리고 최종 합격 관련된 서류를 구비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오후까지 우체국에 관련된 서류를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대략 8개월 정도 됩니다. 국어는 93점, 일반 하역학은 101점, 화공 연력학은 8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시험 전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따로 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기본서 전체적으로 이해독하고 가볍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5분 정도 뒤에 소방구조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한 10초 정도 삥 하고 울렸던 것 같은데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건 시험이었기에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저는 화공 연력학이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계산 문제가 80% 정도 나와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단위 변환 등의 잦은 실수가 몇 번 있었고 7급 기출이나 화공기사 연력학 파트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몇 문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본기를 튼튼히 다지고 쉬운 문제부터 접근할 수 있다면 시간 절약과 더불어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탄약직 전공 과목이 제 전공인 화학과 겹친다는 점이 가장 편했습니다. 연력학 또한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탄약직을 선택하고 나서 인터넷에 관련된 강의를 찾아봤는데 와우에 들 만큼 인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없더군요. 이렇게 패스 가격이나 한급 조건 등을 따져보고 샘플 강의를 들어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합리적인 가격과 풍부한 강의 수와 매달 진행되는 모의고사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친절한 강의 내용입니다. 군무원 기술직 같은 경우 기출 문제가 없어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 교수님께서 복원 및 타 공무원 기출까지 취합해 주셔서 준비하기 편했습니다.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올인원으로 깔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직장인이어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과목당 2시간씩 하루에서 균형 있게 공부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2강씩 기본과 심화 개념 강의를 한 달 만에 끝냈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문제풀이 1시간과 기본서 해독 1시간을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타 공무원 기출을 가리지 않고 모두 풀었고 공무원 보급 문제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자성어나 고요 같은 지역적인 부분도 매일 할당량을 정하여서 꾸준히 공부해 나갔습니다. 일반 하역학 같은 경우는 처음 한 달 동안은 개념 강의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 동안은 문제풀이에 집중하면서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PPT 파일을 다회독 정도하니 개념을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은 다른 교재나 아니면 하향유 관리기사, 특히 발파나 법규 부분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화공 연력학 같은 부분은 수직 등과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노트를 정리를 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풀이해 주시는 방법을 기반으로 제가 다른 기출문제에 적용해 보는 등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서울시 국가직 7급 기출과 화공기사의 연력학 파트 등을 참고하여 많은 문제 연습을 해왔고 이 부분을 통해서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가 핵심인 과목인 만큼 많은 문제를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와우에듀에서 주는 자료와 또한 스터디에서 공유했던 기출 문항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인성, 시사 부분 100문항과 또한 전공 50문항 정도를 취합하여 제 나름대로 예상 답변을 작성하고 또한 3번 정도 읽어서 대본 없이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모의 면접을 2번 정도 했던 경험이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1번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말하고 난 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바쁜데 상사분께서 일을 시키시면 어떻게 할 건가? 제가 탄약 증렬에 관련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역량이란 무엇인가? 자기 개발은 무엇을 하는가? 이런 답변 같은 경우 제가 준비했던 대본과 즉흥적으로 반만 섞어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무원과 군인의 차이 같은 질문에는 기출 문항이었던 만큼 대본대로 말할 수 있었고 제일 난감했던 상황형 질문으로는 하급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중간의 입장에서 지시자와 하급자 간의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보라는 등의 꼬리 질문을 받았고 제 군생활과 관련지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공 질문으로는 연력학 제2법칙이랑 그리고 임계점이랑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기책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고 모두 답변한 뒤에 마지막 할 말을 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수험생신분에서는 언제든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의 싸움에서 자신을 믿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목표한 분량을 채우고 모의고사를 풀며 점수가 낮아도 문제를 많이 틀려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공부했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일까지 모두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Wow Edu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에이 라디야, 두근두근 국말 맛이 나네.